they come after you, run. You run and you don't look back. Help me. 안녕하세요. 비꿈 문화살롱의 무비마스터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의 리뷰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팬더롬입니다. 간략한 장르를 설명하자면 SF 우주 스릴러물입니다. 우선 과거에 흥행을 하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어두운 분위기와 내용을 채택해서 그때 당시에 외면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새로운 내용과 장르의 혼합을 인정을 받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중들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다시 재평가를 받고 괜찮은 수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현상으로 멸망합니다. 마지막 남은 인류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엘리시움에 탑승합니다. 수면에서 깨어난 페이트 함장과 바우어 상병은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탑승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로 같은 우주선에 알 수 없는 생명체에게 쫓기며 다른 생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주선에 있는 괴물의 정체와 지금까지 우주선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우주선을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로부터 도망가는 씬은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우주 SF 그리고 스릴러가 잘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도의 영화지만 지금 보더라도 촌스럽지 않고 멋진 영화입니다. SF물과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을 줍니다. 조금만 더 늦게 출시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B급 감성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화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꾼 문화살롱의 무비마스터 공간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